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. 증기기관차는 언제나 석탄을 퍼여서 그 연기가 산과 산 사이라든지 들판에 전부 다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퍼져 올라가기 때문에 적군의 눈에 띄기는 제일 조건으로 잘 띄는 곳입니다. 이러한데도 정말 참 열차를 중간에 가다 포위를 당하고 이래 해도 저희들이 그 소낙비가 내리는 그 시기에 야간에 안개는 자그룩하게 끼어서 3m 앞에 아무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화반역에서 중앙선 화반역에서 밤 1시경에 비는 내리는데 안개는 자그룩한데 이민군이 둘이서 딱 와가지고 기관차 밑에서 다발총으로서 앞에 총을 해가지고서 손들고서 감 지르고 하나는 이제 올라오고 하나는 이제 밑에서 이제 다발총 가지고서 겨누고 있고 올라와가지고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무기 있으면 내놔라고 살라 고함을 지른다고요. 그리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다만 이 석탄파에는 삿밖에 없다. 이런 현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전쟁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때도 굶고 자급복도 지금 한 벌 갈아입지 못했다. 한 달이 넘도록이에요.